왜 왔는지 안다니까. 쳐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쳐 들으라고. 의심이 썩어질 나게 많아가지고 쳐 듣지를 않아. 유튜브가 아니어야지만 쌍욕 욕을 좀 할 텐데.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 선거 안 하면 안 돼. 내가 봐서 유튜버만 할 것 같진 않고 다른 것도 뭐 사업 하나 할 것 같아 느낌. 혹시 나한테 오기 전에 뭐 딴 데서 접었어요? 동자가 얘기해줬어. 돈이 엄청 많은 거 있어요. 성공할 것만 손을 대요, 이 사람은. 나같이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남자는 일단 키가 클 거예요. 그 남자도 능력이 있어요. 돈을 벌어올 거예요. 혹시 아이 때문에 그런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오래 살아요? 안녕, 我是 Mirror， 新一年又嚟啦，非常之好奇，今年究竟我嘅真命天子几时出年咧？因为话晒都冇拍多半年啦，所以今日咧就去咗睇相。咁我今日咧足足去咗三个地方去睇我嘅流年运程系如何嘅。咁咧，除咗睇相之外咧，其实我仲去咗一个可能好多人都会好惊嘅，就系通灵问米。咁三个大师咧都分别讲咗唔同嘅。咁好奇嘅话就一齐睇落去啦。咁我第一间同第二间去睇咧，就系木凳或者叫做仙丽莲，同香港嘅文物有少少相似嘅。咁佢哋都系透过接触灵魂去睇嗰个人嘅运程。有啲人咧就系、是、一出世就可能已经有感觉到，有啲人就可能系长大咗喺某个时候忽然间被开窍，然之后先慢慢接触到嘅。第一个我就冇问到啦，我唔知道。但系第二个咧就系、是、佢由细到大，佢成个家族好耐之前由朝鲜王嘅时候已经开始做噶啦。即其实武当都会有分 level 嘅，唔系话你做得耐咧，你嗰个能力就越强，就要睇翻个神嘅能力有几高。即如果神嗰个 level 系高嘅，就算可能做一年或者一个月都好，佢都系神通广大嘅。呢样嘢系冇人知噶嘛，所以亦都有好多人话自己系武当有呢个能力，出面咁样帮人睇，但其实就系乱估咯，或者系佢可能真系有能力，但系 level 太低，所以佢啲嘢系唔准，都有机会嘅。咁而大家可能比较熟悉嘅萨满教咧，其实同武当都系类似嘅嘢嚟嘅。咁所以而家就嚟睇下武当系点样讲佢嘅运程先啦。앉으세요. 네. 저는 가연 씨 사주가 아니에요? 본인 사주가 아니라 열 달을 배 아파서 나와야 되는 게 팔자라는 건데 3일을 먼저 났는지 일주일을 늦게 났는지 제왕절개했어요? 순리대로 났어요? 저거 잘 안 내요. 저 완전섭이요. 못 알아듣잖아, 그거. 제왕절개하는 게 순리대로 난 거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말로 넘어가질 못하니까. 팔자가 두 팔자가 돼. 태양이 동쪽에 떴다가 서쪽으로 져야 되는데 태양이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잠깐 갈팡질팡이야. 우왕지압 저항이랑 2017년도 후반 8년, 9년, 2020년도 3년, 올해 4년째까지 자리가 한 차례 바뀌었지. 근데 자리라는 게 내가 사는 데를 얘기하는 거야. 계속 한국에 있어요. 거기서 이사를 하던 이사를 많이 했죠. 7년도부터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는 계속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운이 요동을 치니까. 두 번째는 맺었던 인연하고 깨졌어? 남자 말씀하시는 건데 오빠 깨져서 나갔잖아. 그래서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외국 사람하고 상담하면 이게 힘들어. 금방금방 한국 사람들은 알아듣거든. 신의 신점을 지금 본다고 하길래 신점 얘기를 하는 건데 맺었던 인연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깨져나가는 거고 내 팔자에는 돈을 질지 남편을 질지 하나밖에 못 갔는데다가 두 가를 자꾸만 쥐려고 하면 어렵다라는 거지. 나한테는 맥 얼마나 얼굴에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잖아. 지금 마스크를 다 가려서 눈밖에 안 보이지만 워낙 표정 관리가 안 돼. 좋고 싫고가 낯빛에 드러난다는 거지. 안 믿을 것 같으면 집어치울 텐데 자꾸만 그런 쪽으로 끌려가더라. 운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저승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있는 거지 않냐. 그러니까 왜 왔는지 안다니까. 그러니까 쳐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쳐 들으라고. 의심이 썩어질 나게 많아가지고 쳐 듣지를 않아. 유튜브가 아니어야지만 쌍욕 욕을 좀 할 텐데 지가 원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왜 왔겠어. 내 말을 들으려고 왔겠지. 그럼 쳐 들어야지. 원하는 데서 살 수 있을지 약간 그 얘기잖아. 그 나라 가면 또 다른 나라가 쳐다보인다. 처음에 한국에 오니까 좋지 않았어? 처음에. 근데 왜 또 다른 나라를 쳐다봐? 아 지금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빠서 다른 나라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또 이제 시간이 돼서 다른 나라를 또 쳐다보게 돼. 아니 보통 쳐다보는 게 아니라 떠나고 싶지 않아서. 근데 가게 될까봐.
그러니까 지금은 서른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두 인생 살다 보니까 또 다른 나라를 갔으면 이렇게 해. 그럼 지금 하는 일에 뭐를 더 하면 더 좋을까요? 워낙 넓어서 뭘 하면 좋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냐는 거지. 산에 가면 산신각 가라. 답답하면 가서 절이라도 하고 내 속 얘기를 신한테 얘기를 해라. 갈 길에 도움을 좀 신에서 열어줄 거다.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맞다. 자존심이 굉장히 세시고 주관이 뚜렷한 인간이다 그랬어. 남들이 날 쳐다보는 일을 하고 내가 컨트롤을 해야지 편안한 사주야. 한마디로 몸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있잖아, 직성이 남자여. 성격이 급하시다. 욱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이 가슴만은 천상 여자야.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있고 눈물이 많은 자손인데 남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보이는 인간이야. 잘 먹고 잘 살라고 돼 있어. 자기는 뭘 하나에 꽂히면 그걸 딱 끝까지 해내야 되는 성격이야.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훅 돌아서야 되는 성격이야. 서른 살이 되면서 새롭게 변화 변동을 가지면서 터닝을 잡자.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 그러셔. 본인 머리가 뇌가 풀이한 것 같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게 있어. 사주상으로 기생사주를 타고났어. 술집단이라는 게 아니고 연예인 사주, 무당사주. 서른 후반, 마흔 초반까지만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도 마흔 중반부터 가면 금전이 많아. 처먹고 살 복이 많다는 뜻이야 내 말은. 새롭게 서럽게 자꾸 새롭게 뭘 하라고 돼 있다고. 아까 내가 새롭게 변동해라 그랬잖아. 안 그러면 그나물에 그 밥이 된다 그래. 신축년에는 운이 좋으시다. 혹시 나한테 오기 전에 뭐 딴 데서 전봤어요? 예,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동자가 얘기해줬어. 계속 유튜브 하는 게 맞아요? 그 맞아요. 뭐 할 건데 너? 다섯부터 내가 웃을 수 있다 그랬잖아. 뭘 해도 성공할 거다 이건가요? 성공 안 하면 안 돼. 내가 봐서 유튜버만 할 것 같지는 않고 다른 것도 뭐 사업 하나 할 것 같아 느낌에. 사람들이 예뻐지는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빛나는 거 아니면 색감 있는 거 뭐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아. 조둥이 떠들어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더 있다가 해야 돼. 이 신은 남신의 주장이야 나처럼. 근데 앞에서 선녀가 움직여 사람한테 이게 눈에 끌리면 뭔가 이게 힘이 돋아. 자주 꾸진 않지만 이렇게 딱딱 꾸는데 해석을 못해. 꿈 꾸고 되게 들었는데 내부 좋대. 왜? 얘는 철학적인 꿈 해석을 하고 있거든. 너는 우리 같은 기운을 갖고 꿈을 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꿈을 꿨을 때 기분 더럽잖아. 그날 조심하면 돼. 이틀 동안 꿈을 꿨는데 기분 좋지? 그럼 이 사람이 좋아. 그거만 알려주는 거야 내가. 해석 안 해도. 유튜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더 할 수 있어. 3년 4년은 더 가자. 근데 얘가 지쳐해. 남편이 언제 나타날 수 있을까? 5, 6, 7살 내가 웃을 수 있는 행운이라고 했잖아. 금전도 그때는 편안해. 내가 웃을 수 있게 날개를 달았어. 눈에 복도 들어와 많아. 모든 게 급할 필요 없어. 이게 또 자기 사주가 일찍 가면 돌아와야 되는 사주야. 그걸 이용한단 말이죠. 근데 남편이 한국 사람인지 외국인 사람인지 신님이 볼 수 있나요 혹시? 난 한국 사람 같아. 결혼은 나중에 할 거잖아. 그러면 연애는 해도 돼요? 아, 당연히 해도 되지. 방해 안 돼요? 아, 뭔 방해를. 어머, 젊을 때 즐겨. 그 나이는 다시 잡으려도 못 잡어. 야, 버스 간다고 잡으면 잡혀지냐? 안 잡혀지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데이트하고 열심히 처먹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벌지. 오른손으로 두 개 뽑으세요. 확 잡아. 빨리 잡아. 자, 재수 있을게. 그 봐. 이게 재수 있을게. 알았지? 最尾呢一個咧就係沙珠，即係命理啦。咁其實就比較哲學性嘅嘢嚟嘅，所以佢就係會睇書，即書裡面係會有記載我嘅時辰八字、以前同埋未來嘅嘢。本身冇諗住去睇呢個沙珠，咁嫦娥有去到睇啦，嫦娥話覺得準，所以佢就推薦埋我睇。咁所以今日咧就完全睇上 tour。옛날 말로 따지면 선생팔자예요. 선생팔자. 안내, 지도, 교육, 상담, 지도자의 팔자라고 해요. 장점은 근면, 성실, 정직. 식탐도 많아요. 먹는 것도 참 좋아해요. 돈이 엄청 많은 팔자예요. 적응력이 되게 좋아요. 사람 없는 무인도 섬에 던져놔도 요사준 살아나와요. 세계의 어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다 적응을 할 수 있어. 한국 가면 한국에 적응하고, 일본 가면 일본에서 적응을 하고. 글로벌한
세계적인 걸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주다.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건가요? 성공할 것만 손을 대요, 이 사람은. 10개의 일을 하게 되면 보통 7에서 8개는 성공을 해요. 거의 실패하는 게 한두 개 정도만 실패하지 거의 다 성공을 하는 그런 사주. 그 다음에 팔자는 되게 냉정해요. 상황 판단을 굉장히 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도 역시 이 사람은 계속 모이게 됩니다. 한 번에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를 하면 할수록 더 잘해요. 변화를 줘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던 거를 버리지 말고 그건 계속 유지하면서 그 위에다 다른 걸 갖다가 이렇게 덧붙이세요. 아, 원래 하던 거는 포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가져가고 다른 걸 덧붙이세요. 원래 하는 게 뭐 50, 다른 게 10, 10, 10, 10 이렇게 하는 게 나 아니면 이렇게 다? 아, 30, 30, 30, 30. 유튜브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길게 해야지. 가은 씨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가은 씨는 원래 안 놀아요.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일 안 하고 놀잖아요. 아파요. 그 대신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신경세하게 잘 걸리죠. 계속 집중해서 이걸 하고 있거든. 왜 에너지가 좀 떨어지죠. 건강에 그래서 안 좋아요? 자기 관리 잘해요. 근데 이제 주로 먹는 걸로 많이 이제 해결을 하는데 하여튼 짬짬이 건강 관리 잘 합시다. 그리고 이 사람 건강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똑같이 일을 해도 더 건강한 팔자예요. A, B, C, D가 종목이 다 다른 걸 하게 돼요. A는 선생님도 하고 B는 주식 같은 것도 하고 뭐 C는 음식 장사를 하고 D는 뭐 유통사업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종목이 다른 것들을 하게 돼요. 음식 할 게 있어요. 음식 할 거예요? 음식 있고 그 다음에 여성 용품 있죠? 옷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쁜 뭐 화장품 같은 거 있죠? 그것도 하게 되겠고요. 화장품 개발 뭐 연구하는 뭐에 그런 거, 주식 요거는 간접적으로 누구 전문가한테 시키면 되는데 주식 같은 거 할 일도 있어요. 와인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와인, 음료 이렇게 마시는 거, 커피, 와인 있죠?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알콜 들어간 거? 아니요. 가벼운 알콜. 가벼운 알콜. 그래서 종목이 다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팔자. 시작? 이번 연도 다 하게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사주들은 누구 조언을 듣고 하지는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위에서 일 봐주는 사람이고 실제 업무는 밑에 있는 애들이 해야 돼요. 봉충 컨텐츠로 한번 해봐요. 아니 뭐 잘해야 컨텐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뭐 꾸준히 하라는 거 아니고 그냥 체험만? 좋잖아요. 뭐 한 달 도전 그래가지고 한 달간 봉춤 마스터 하는 거 처음 기초에서부터 끝까지. 노래도 배워보세요. 노래 컨텐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하는 것도 하는 거. 아, 시키면 한다니까요. 여기는 진짜 커요. 야 너 이거 많이 먹어 그러면 진짜 많이 먹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해. 내 사주의 특징이야. 은퇴는 없어요. 결혼은 어떻게 해요? 일만 집중하면 연애할 시간 있어요? 연애를 많이 안 하지. 남편을 제가 많이 컨트롤 하나요? 착한 남자 만날 거예요. 착한 남자.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남자. 남자는 일단 키가 클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줄 거예요. 그 남자도 능력이 있어요. 돈을 벌어올 거예요. 나이가 적은 연한 남자도 있어요. 팔자. 그리고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남자가 내 미래에 있어요. 언제쯤 나타난다? 33세. 33세 결혼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때 가야 나타나요. 아, 그 전에 그냥 다 흘러가는 그 연애하지 말라는 소린가요? 연애를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일하고 나 자기의 개발을 하고 나한테 신경 쓰고 이혼 안 해요.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저 오래 살아요? 전쟁이 나도 맨 마지막에 죽어요. 그 다음에 자식도 나와요. 2명? 쌍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혹시 아이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데 만약에 한국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국 남자가 결혼하고 만약에 아은 씨가 캐나다에 있다고 쳐요. 그럼 캐나다에서 남자 만나게 돼요. 내가 만약에 미국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그럼 미국 가서 살아야 돼요. 여기도 미국 사람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되게 어려워요. 이 사주는 자기가 사는 그 땅 그 자리에서만 남자를 만날 수 있고 딴 데서는 못 만나요. 이거 만 33? 아니면 한국 나이. 한국 결국은 가은 씨는 부모님하고 합치게 돼요. 부모님 모시고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올해 운세가 좋아요? 잘 풀릴 거예요. 장미꽃이 필 때부터 잘 풀릴 거예요. 장미꽃. 지금은 그냥 그래. 지금은 노력해도 성과가 많이 안 올라가는데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노력을 해놓으면 5월 되면 성과가 막 돌아오고 그래. 이게 뭐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종목이 많아지겠지. 아 지금 어디 가는 연애 할 수 있어요? 결과 있지 않은 연애를 라도 그거라도 어려워. 안 돼요? 其實呢啲占卜睇相睇運程呢嘢真係博大精深，我覺得有好多嘢都係解釋唔到。咁但係我自己少女心，我睇到最後嗰、那個佢話我33歲遇咗老公，我梗係開心啦。呢個係參考啦。其實信唔信呢？我又唔可以話我自己 100% 信曬佢哋，因為三個都係講咗我未來嘅嘢啦，冇講過我以前嘅。即係如果佢講到我以前嘢係引證咗嘅話，咁嗰個說服力可能會更加大嘅。咁亦都。有人話呢個世界其實係一個 program 嚟嘅，其實我都信係一個程式嚟嘅。大家可能而家嚟睇緊我呢條片都係整定嘅，即係上面可能有啲人咁樣控制我哋哦。我而家係要睇 Mira 嘅片，即係大家會嚟睇我下一條片咧，都係整定嘅，或者你會覺得啊，咁我下一條片就唔睇啦。大家如果真係唔嚟睇嘅話，其實都係整定嘅咯。係啊，如果唔係有好多嘢。都解釋唔到點樣睇命理會睇到未來，即係佢哋都係睇書嘅啫。咁點解會有書咧？就係、是、因為有個 program 大家都係跟住嗰個程式，跟住個劇本去做咯。即係 Tesla 個老闆，佢都係信有 program 噶嘛。佢喺一個訪問裏面有講過話，而家我哋呢一個可能係一個虛擬嘅世界嚟嘅。我哋而家呢個 moment 可能同時存在好多個唔同嘅虛擬世界。我哋呢一刻。呢、这、一個都未必係真嘅啦，即係其實而家大家睇緊 Mira 喺度講緊嘢 ，Mira 喺度講緊嘢，呢樣嘢唔係真嘅咯，好圓，但係我覺得亦都好有說服力，大家可以睇下條 link， 條 link 我放喺下面。然之後第二個牡丹其實佢自己都有話，你要遇到一個好高 level 嘅人，其實都難，同埋可能都有緣分呢樣嘢，亦都有啲未必係你俾錢就可以買到佢嘅時間。如果大家想知道更詳細嘅話，睇老高啦，老高又講咗。勁多一系列嘅呢啲嘢，我覺得係吸引力法則嚟嘅啫。總之你信咧就係噶啦，所以我會信噶，我信我33歲會遇到我老公，我老公又靚仔又高又有錢，耶、yeah! ！咁好啦，今日呢個分享咧就到呢邊啦，差唔多新年俾大家一個少少嘅歡樂。好啦，咁我哋下條片啦，再見啦，多謝大家收睇，拜拜。